네,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네, 아유. 안녕하세요. 네. 먼저 우리 이사장님 말씀 들어보기 전에 저희들이 준비 아까 틀어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김건희 씨가 아랍에미리트 가서 대활약하신 네. 네, 영상을 좀 잠깐 보고 네. 이어도록 하겠습니다. 네. 틀어 주시죠.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에이스들 중에서 에이스가 저는 군인 이렇게 소환한다고 보거든요. 셋! 한 번 더! 하나, 둘, 셋! 아니, 낙타들이 좋아할 것 같지. 아, 맞습니다. 낙타가. 우와! 하고 이제 개강 해가지고 4,000m는 높은 게 아니지. 침투해야 되고 지역 정확하게 가서 떨어지는 거예요. 아, 진짜 최고예. 그게 제일 나 멋있던데 위에서 내려오는 거. 이나나 나타자 이라 안나콘 يصل بنا إلى هدف تحقيق نمو كبير وتقدم يحتوي على المجتمع. سيدة أمل قد حان أيضا حان وقت تحويل الأقوال إلى نتائج. ونحن قمنا برفع معدل إنتاج الغاز الطبيعي من 1.9 إلى 24 إنتاجها و10 جيجا وات من الطاقة الشمسية وطاقة المياه الرياح عفوا وطبعا من أجل هذا السيدة المتعلقة بحياد الكربون من خلال ابتكار التكنولوجيا ونقوم بتحول المدن إلى مدن ذكية تقارب والأضرار للدول النامية بس دولجس 야, 아니 에이스 에이스에서 에이 누가 지원한 얘기겠지 했더니 진짜 저희 프로 에이스란 말이 나왔네요. 저희들이 제보 받은 필름이에요. 야, 기가 막힙니다. 에이스. 안희옥 회장님 얘기가 맞았어. 네. 그 뭐 남자들이 좋아한다 그런 말도 하고 말이죠. 아, 그러니까 쓸 수 있는 단어가 네, 전문 영역에서의 그 언어네요. 그리고 예. 좀 저 나온 게 아마 아랍 구경 TV 정도 되겠죠. 저 필름 네. 제가 정확한 근거는 모르겠습니다. 졸고 있는 거. 졸고 있는 거. 이게 뭐 세계적인 망신이야 완전. 네. 아니 그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이 핑계거리가 있어요. 예. 목사라서 예. 이 뭐 졸고 있으면 저 지금 예. 연설하는 사람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중. 예. 뭐 이렇게 둘러댈 여지가 있는데. 네. 아니 뭐 종교 기독교도 아닌 것 같고 예 그래요. 뭐 무속과 친하고 구약을 다 외운다고는 하지만 아, 뭐 입증된 건 아니고. 아 구약을 외운대요? 아니 윤석열 씨가 그 예전에 왕자 아. 왕자 그게 드러나가지고 기독교계의 반발을 네. 사니까 네. 그 주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갔어요. 예. 갔더니 차에서 내리자마자 그 네. 주변 기자하고 목사한테 아내가 신심이 깊어서 구약 성경을 다 외운다. 와.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공직선거법상 당선 네. 목적의 허위 사실 공표로 해가지고 고발을 네. 냈습니다. 아 외워봐라 한번. 그러니까 저희는 뭐 구약 성경 39권 중에서 딴 거 말고 민수기만 다 외우면은 민수기는 뭐 여기 저 히브리어에다가 숫자에다가 아, 그래요? 온갖 것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것만 다 외우면 나머지 다 외운 걸로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까지 통 큰 양보를 했는데 뭐 그 네. 글쎄요 수사기관에서 그걸 입증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저희가 고발인 조사까지 받았습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이재명 대표는 뭐 누구를 잘 몰랐다 이거 갖고도 당선 목적의 허위 사실 공표로 그 엮었지 않습니까? 네. 성경을 다 외운다. 그렇게 해서 기독교인에게 환심을 산다. 이거는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라고 의심할 여지가 있어요. 구약 성경을 외운 사람? 네. 지금까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제가 그런 말까지 했어요. 하나님도 못 외울 거라고. 예. 그렇잖아요. 예. 그게 도대체 몇 장인데. 예. 그래서 하여튼 뭐 저 김건희 씨가 저렇게 좋은 모습 보니까 예. 뭐 김건희도 뭐 저 천하를 호령하는 그런 권력자 위에 권력자 같지만은 저 사람도 졸음이 오면 조는 사람이구나 그렇죠. 똑같은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면은 좀 평범하게 좀 살아도 될 것 같아요. 왜 여기 머리 이쪽에다가 얼굴에다가 구두약을 바르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구두약 아닙니까? 또 구두약으로 보이던데 어떻게 까맣게 칠한 게 도대체 뭘 칠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아크 부대가 그건 또 윤석열 대통령 재롱떨잖아요. 네네. 뭐 이렇게 하고 밥 먹는데. 아니 그뿐 아닙니다. 저 뭐 이미 뭐 많은 분들이 SNS에 올렸습니다만은 네, 네. 그 아크 부대 방문 사진, 그 대통령실에서 공개한 예, 사진 예, 예. 19장 중에서 글씨를 포함해서 왜 방명록에 다 쓴 네. 윤석열 얼굴은 아니고 윤석열이 방명록에 쓴 글씨 포함해서 윤석열 사진은 7개. 김건희가 메인인 사진은 10개. 둘 다 메인인 게 두 장. 그러니까 심지어 김건희가 메인인 사진 중 한 장은 네. 윤석열이 이러면서 이제 재롱잔치하는 사진. 이거 보면서 야, 이게 참 투표는
윤석열에게 했는데 집권은 네. 김건희가 하고 있구나라는 네. 그런 느낌을 지울 길이 없었습니다. 뭐 상당히 뚜렷한 정황인 것 같아요. 여러 네. 가지 계속 나오는 거 보면요. 또 가서 뭐 15일 날 뭐 16일 날 17일 날 계속 만나요. 아랍에미리트사의 네. 고위직들을 만나는 거죠. 네네. 네. 그러니까 이쯤 되면은 예. 과연 대통령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맞습니다. 들었어요. 예. 영부인이라고 하셨습니까? 대통령 네. 부인을. 네. 근데 보니까 말이죠. 영이요. 대통령 할 때 령, 그 영토 할 때 령이거든요. 아. 그 령 부인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네. 그 영 부인 할 때 영은요. 네. 그 우두머리 영. 아, 지금 긴 거예요. 네, 영도자 할 때 영. 어. 달라요. 한자가 달라. 다르지. 영 부인이라고 해서 대통령 부인의 약자인가 보다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영 부인의 영은 네. 대통령 할 때 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체 높은 사람의 부인을 다 영 부인이라고 합니다. 그 사전적인 의미로 보자면, 네, 네, 네. 예, 그 일상생활에서도 다른 그 어떤 그 유력한 사람의 부인을 품위 있게 부를 때, 그러니까 네. 예, 그런데 무슨 회장님 부인도 영부인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사실은 네. 이 영부인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전에도 없는 말이에요. 게다가 또 사전에도 없는 말이야. 그냥 뭐. 남의 사람 높여 부르는 뭐 그런 정도의 뭐 예의상 그 뭐 표칭 표현인데. 네. 게다가 또 우리나라 헌법과 법령에는 말이죠. 네. 영부인의 책임이나 권한, 보수에 관한 어떠한 규정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헌법과 법령에는 대통령 부인에 대한 어떤 뭐 예우, 뭐 의전 이것을 그 가능하게 하는 그런 네. 규정이 없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규정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우리나라 법 규정에 따르면은 김건희를 그 도와줄 아무런 저 이유가 없어요. 국민 세금 쓸 이유가 없는 거죠. 뭐 다만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을 보면은 네. 대통령과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을 경호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에요. 경호만 하면 됩니다. 뭐 그 대통령 부인이 뭐 이런 활동했다 저런 활동했다 이걸 뭐 알리거나 홍보할 하등의 이유도 없고 당연히 국정에 개입할 여지도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예. 지금 어떻습니까? 이 사실상의 어떤 공직자의 역할을 하면서 국내외 주요 행사에 대통령 파트너로 참석하고 네. 또 관련한 어떤 비용들을 다 정부가 대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 혈세로. 예. 예. 이것도 어찌 보면은 이 법에 그 근거하지 않은 네. 그런 배교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누가 시비를 걸면은 요거 분명히 네. 문제될 수 있겠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저 내려오게 되면 저 수사 들어가면 특검 들어가면 뭐 엄청난 일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뭐 해외 최순실 순방 이상, 최순실 이상일 그렇죠. 것 그렇죠. 해외 순방에 뭐 들어가는 비용 이런 거야 뭐 역대 대통령 다 그랬으니까 그거 말고. 국정에 개입한 것이 있다면 뭐 인사라든지 혹은 뭐 관저를 뭐 그 뭐 정하는 과정에서 정하는 과정에서 뭐 이 김건희가 개입했다든지 또 뭐 또 리모델링 과정에서 뭐 진두지휘를 했다든지 그러니까 김건희가 국정에 개입할 근거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만약에 개입을 했다면 이건 국정농단으로 봐야 합니다. 네. 최순실이나 박근혜에게 최순실이나 윤석열에게 김건희는 다르지 않은 존재예요. 대통령 영부인이 국정에 개입할 여지가 1도 없습니다. 네. 아무리 법령을 뒤져봐도 규정을 뒤져봐도 그런 건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그래서 지금 자꾸 이렇게 나대는 걸 보면 말이죠. 네. 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 요거는 대통령 취임식 때 그 왜 자기 어머니와 자기가 개입된 양평 공흥지구 네. 그 수사를 했던 네, 경기 남부경찰청 수사관을 초대했죠. 취임식에 불렀잖아요. 네. 그게 뭐겠어요? 야, 나 영 부인이야. 난 대통령 부인이라고. 어? 잘 봤지? 까불지 마. 어? 뭐 더 수사해가지고 뭐 날 뭐 송치하거나 그럴 생각을 설마 하는 건 아니겠지? 넌 죽어, 반. 그래, 나 영 부인이야. 이 시그널을 보내려고 부른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전 국민들에게 특히 그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라든지 또 숙명여대 그 저기 논문 표절 심사위원회. 네. 네. 아, 다시. 이쪽에다가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 영부인이야. 영부인이라고. 어? 내가 지금 대통령을 저 측면으로 밀어내고 내가 중간을 가고 있잖니. 내가 이 국정의 중심이야. 알았어? 까불지 마. 나 영부인이야. 아니, 대통령 위에 영부인이야. 이걸 자꾸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해외에서도 이미 다 아는 것 같아. 정보를 입수해갖고. 베트남의 폭주석인가? 네. 이번에 왔을 때 한국인 비자 문제를 딱 걸어. 지가 뭔데? 아니 거기까지 와. 네. 네. 얘기했어. 그러니까 네. 폭주석이 알겠습니다. 네.
근데 아, 그 사람이 이번에 그만뒀다면서요? 그만뒀어요? 감사합니다. 그만뒀대요. 아니 세상에 영부인이 정책 문제를 얘기하는데 알겠습니다. 이게 아니 어제 그 보도 보셨어요 교수님? 네. 그 자기가 김건희 네. 비서실장이라고 하면서 돈을 뜯으려고 한 사람이 있었어요. 정말요? 예, 경호실에 들어오게 해주겠다 이러면서 막 나타나는구나 이제. 이게 사실은 지금 이 사기 사건에 불과하지만은 일과적 사건 같지만은 지금 국정의 중심이 누군지를 그 사기 사건을 통해서 확연히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 그 실제로 뭐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네. 제가 한 얘기는 아니고 네. 그 우리 스픽스의 전계환 대표님 아, 예, 예, 대단한 예. 기자 아니겠습니까? 예, 예, 예. 어, 우리 전계환 대표님 말씀에 따르면은 네. 대통령실 관계자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부부싸움 이 그 윤석열과 김건희도 부부싸움 하는데 아, 부부싸움 네.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부부싸움 안 하는 네. 부부가 어디 있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말로 통상 그쳐야 하는 건데 네. 근데 이쪽 부부는 뭐 부수는 던지는 뭐 그런 부부싸움이다. 뭐 그런 증언을 들었다는 거예요. 폭력적이구나.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항상 승자는 김건희였다. 항상 승자는 김건희였다. 예. 그러니까 당선은 윤석열이 했는데 집권은 김건희가 했다.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 여기서 네.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인데. 근데 문제는. 네. 이게. 우리 언론이 이 문제를 전혀 지적하지 않고 있어요. 아니 이것도 저희들이 언론에 난 기사를 우리 작가 선생이 다 모아서 했는데 15일 날은 만수리 부총리 만나왔고 한국을 찾으면 관광지를 추천해 주세요. 연락 주세요. 15일 날 또 바다궁에서 모하메드 대통령 어머니 여기는 대단한 거죠. 파티마 여사. 각별한 인연을 맺었다. 또 15일 날 또 같은 날이에요. 아랍에미리트 문화청소년부 장관과 만나서 한국 문화 콘테스트가 측에서 영어나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관심을 부탁한다. 17일 날 또 그 현지 스마트팜 진출 기업 아크로테크사를 방문했어요. 나 미치겠어 정말. 그래갖고 기후환경 위기를 얘기하고 막 식량 문제 얘기라고 말. 예. 17일 날 두바이 미래박물관도 방문해. 그래서 이 알막툰 공주 이 대단한 거죠. 아주 하이클래스죠. 이 사람 환담을 해요. 라티파 공주하고 예술 정책을 얘기하고 한국과 두바이가 다양한 문화 교류를 통해서 미래를 함께 이뤄갈. 이거 18일 날 다버스 포럼 가서 무슨 뭐 예술가들 만나갖고 예술가들 세상을 바꾸는 혁명가라고. 오늘도 주관신문 보십시오. 김건희 한번 치면요. 예. 다 우리 김건희 여사님의 그 외교 활동, 그 외교 성과를 그 드러내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아,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그 옛날에 그 영화 앵커맨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네. 코미디 영화예요. 예, 앵커맨 예. 1도 아니고 2에 예. 그 부제는 전설은 계속된다는데 여기서 이제 거의 대미를 장식하는 장면에서 네. 앵커맨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 이제 진정한 뉴스를 알았다. 진정한 뉴스란 무엇이냐? 네. 힘이 누구에게 있는지 알려주는 것이다. 힘이 누구에게 있는지 알려주는 것이다. 지금 우리 언론들 한겨레 경향 이른바 진보 언론이라고 하는 매체까지 포함해서 힘이 누구인지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서울의 소리는 힘이 네. 누구인지 네.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아니 진작에 알려줬죠. 정대택 선생 같은 분을 모셔가지고 그렇죠. 그 힘이 지금 김건희에게 있다라고 알린 언론이 바로 서울의 소리입니다. 네. 서울의 소리가 뭐 큰 매체들보다는 좀 규모는 작아도 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매체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뉴스가 바로 네. 서울의 소리를 통해서 나가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돼요. 예. 감사합니다. 예. 아이 또 우리 립 서비스 멘트. 아이고 정말 참. 제가 한번 시간 되실 때 맛있는 식사 드셔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니 사실은 네. 뭐 이게 뭐 제가 뭐 조금 저 아부성 멘트기도 했지만은 네. 서울의 소리에 우리 백은종 대표님하고 정대택 회장님 나오셔서 그 토크하시는 걸 제가 듣지 못했다면은 네. 저 진짜 진정한 힘이 윤석열 정권의 진정한 힘이 누구에게 있는지 알지 못했을 거예요. 예. 그런 의미에서 지금 김건희의 이런 그 권한도 규정도 없는 그런 이 권력 행사는 정말 우리 심각하게 이 사안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뭐 대통령에서 공개된 정도 수준이 이런데 비공개까지도 우리가 만약에 알게 된다면 네. 굉장히 걱정돼요. 나라를 어떻게 끌고 나가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그 국회에서 이번에 외교통위에서 이란을 적이라고 얘기한 네. 대통령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네. 국회의원 한 사람이 예. 계속 잘못된 정보를 대통령이 입력받는 것 같다. 네. 외교부 착한 들은 네가 그랬느냐. 예. 외교부에서 그런 얘기 할 리가 없잖아요. 도대체 네, 말이 그렇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예, 예, 예.
그 누가 정보를 대통령실과 입력하느냐 그걸 대라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네네. 이런 거 봤을 때는 이런 사건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 하여튼 뭐 굉장히 걱정이 돼요. 네. 네. 하여튼 그 지금 뭐 저희들이 계속 언론에서도 이건 거론하는 거 있는 것 같은데 한국과 이란 관계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란이라는 나라를 네. 우리가 뭐 교류도 좋고 미국만큼 네. 네. 또 주고받는 것이 많지 않아서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중국만큼. 네. 근데 이란은요 어떤 나라냐? 일단 혁명을 한 나라입니다. 아, 그렇지. 예, 1979년 아. 그래서 그 중동을 지배하려 했던 미국을 떨쳐냈어요. 맞아요. 예. 그 이란은 또 페르시아 문명의 본산 아니겠습니까? 개신교인들도 이란이 이슬람 국가라고 해서 막 이렇게 무시하려고 그러는데 네. 이스라엘 민족을 풀어준 왕이 바로 고레스 왕이고 고레스 왕이 바로 페르시아의 왕이었습니다. 페르시아가 지금의 이란입니다. 그렇지, 바사라고 맞아요, 들어보셨는지 맞아요. 모르겠어요. 바사가 페르시아예요. 네? 또 게다가 또 이란은요, 뭐 굉장히 좀 그 이슬람 문명 때문에 뭐 대단히 좀 보수적일 것 같지만은 네. 그 이 여성들의 혁명사가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대단히 진보적인 그 양성평등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뭐 일단 그 미국의 위협으로부터 그 독자적인 주체성을 갖기 위해서 그게 네. 옳은지 틀린지는 제가 뭐 판단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뭐 국제관계니까요. 예, 핵을 개발하려다가 미국하고 정면으로 충돌을 빚은 바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8조를 아직 미지급하고 있는 상황 네, 아니겠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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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게다가 또 팔 좀 내놓으라고 우리 그 배를 나포하기도 했고요. 이란이. 네. 예. 윤석열이 계속 입만 열면은 무슨 확전이니 전쟁 연습이니 우리도 핵을 가질 수 있다라는 네. 식의 그런 네. 참 그 무책임한 얘기들을 떠들어대고 있는데 이걸 누군가가 미치광이 전략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닉슨을 두고 이제 했던 말인데. 아, 그런데 이제 NPT 체제 위반 아니냐. 윤석열이야말로. 그러네. 우리 보고 NPT 체제 위반이라고 우겨대고 있는데 네. 아니 윤석열이야말로 NPT 체제 위반 아니냐라고 그러네. 바이든한테 되묻고 있는 거예요. 아마 저는 사실은 지금 이란과의 불편한 관계를 떠나서 예.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네. 윤석열 정권을 어떻게 생각할까? 와, 저 인간은 정말 대책 없는 인간이다. 아니 지금 미국의 기조가 어떻습니까? 중동과 원만한 그렇죠. 그런 관계를 맺기 위해서 트럼프가 그렇게 이란에게 그냥 닭다리를 했잖아요. 뭐 쥐잡듯이 잡았지 않습니까? 그 관계를 좀 회복시키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은 벌어진 일이니,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전선은 우크라이나만. 네. 다른 곳에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간절한데, 이 한반도에서 윤석열이 나타나가지고 계속 북한을 들쑤시고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 이 경제 전문가의 네.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그분 얘기로는 미국 쪽에서 그 미국 정치권을 상대로 로비하는 미국은 로비가 가능한 나라 아닙니까? 예. 우리나라는 큰일 납니다만 법적인 로비스트죠. 예. 로비스트들을 통해서 들은 미국 그 의회에서의 그 기류 중에 이런 게 있대요. 어떤 거예요? 한국 정부가 그 미국에다가 국지전은 허용해 달라 이렇게 요청했다는 풍문, 아직까지 풍문입니다. 예. 풍문이 있다는 거예요. 아, 정말 미치광이 중에서도 무서운 얘기다. 그 아주 뭐 완전히 정신줄을 놓은 미치광이 전략을 지금 쓰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지금 우리 국민 군에 자녀를 보낸 어머니 아버지들이 그 잠자리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잠 그 이거 어떻게 이거를 감당할 수 있겠어요? 지금 근데 우리하고 어떤 뭐 아무런 뭐 저 국민들의 동의도 없이 네. 그 지금 한반도를 극단의 상황으로 몰고 가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 뭐겠습니까? 국내 정치에서 자기의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예요. 그 전쟁이 만약에 발생한다, 그렇게 해서 뭐 정말 비상시국이 발생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판 세력, 반대 세력들을 다, 그냥 일거에 입 닫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주도권을 자기 손으로 줄 수 있는. 그럴 수는 있지만 우리의 생명과 또 재산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안전은 과연 보장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점에 있어서 답이 없는 정권이에요. 전혀 책임도 못 지는 사람, 안 지는 사람. 네, 한반도 이야기까지 좀 번졌는데 네. 그 한마디로 대책 없는 대통령이란 건데요. 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란과 지금 끝모를 대립을 네. 계속 이어간다? 네. 그럴 경우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나포될 수 있어요, 또 우리 배가. 전번에도 한번 그랬죠. 근데 나포가 되면은 그나마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든 좀 이게 수습되려고 수습하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아마 윤석열은 뭐 한 달이 뭡니까? 1년, 10년이 지나도 신경도 안 쓸 거예요. 언론들 보도 안 하면 그만이니까. 보도 못하게 하면 그만이니까. 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상상이 과도한가요? 충분한 상상력이에요. 자, 그리고 네. 우리 김종대 의원이 네네네네. 충격적인 폭로를 했습니다. 네. 예. 이게 지금 아랍에미리트가 가지고 윤석열이 뭐 UAE의 네. 적은 이란이다. 이 발언한 게 뭐 실언으로 이렇게 많이들 알고 있는데 실언이 아니라 네. 자기 나름에는 진실을 얘기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네. 2009년에 MB가 이제 아랍에미리트에 원전을 수출하기로 했습니다. 그 당시에 프랑스가 앞서고 있었는데 프랑스를 제치고 네. 우리가 이제 아랍에미리트 원전 사업을 수주했어요. 맞아요. 뭐 당시에 뭐 만세를 부르는 사람들도 있었고 MB가 정말 경제에 있어서는 탁월하다. 뭐 이런 또 평가를 받는 하나의 어떤 사건이었는데 근데 그게 맨 입으로 되겠습니까? 프랑스를 제치고 우리가 됐을 때는 나름대로 뭐 보이지 않는 옵션이 또 있지 않았겠는가? 옵션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비밀 군사 비밀 협약이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네. 그 아랍에미리트가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대한민국은 국군을 파병한다. 자동 개입 의무. 자동 개입, 맞아. 근데 뭐 그냥 그거 써놓고 안 지키면 그만 아니에요? 원전 팔고. 그래서 아랍에미리트가 야 보장을 뭐야? 해야지. 계약금이 있어야지. 해가지고 우리 부대를 파병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크 부대가. 그게 아크 부대라는 거죠. 아니 근데 말이죠. 잘 아시겠지만 교수님. 파병은요 국회 비준 사항입니다. 그럼요. 국회 동의 없이 함부로 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시에 그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태영 장관이 김태영. 나중에 2017년 가서 그런 비밀 협약이 있었다라고 그 자인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왜 자인을 했냐면은 박근혜 정권 넘어왔는데 이게 비밀 협약이 있다는 걸 박근혜한테 얘기를 안 한 모양인가 봐. 그 아랍에미리트가 자꾸 왜 약속이 다르냐라는 얘기를 계속한다는 거예요. 계속 그렇겠지. 약속? 뭐 보이는 거는 약속 다 지키고 있는데 왜? 비밀 협약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김태형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그걸 또 문재인 정부도 까맣게 몰랐던 모양인가 봐요. 거지. 그래서 뭐 기억하시겠지만 임종석 실장이 아랍에미리트로 날아가서 뭐 설득하고 사실 이 협약은 우리가 국회 비준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랍에미리트와의 뭐 게다가 또 원전 그것도 백지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그동안 이어왔던 건데 이제 이번에 가서 야. 윤석열이 폭로를 한 거죠. 야 우리가 저 아랍에미리트가 지금 적국으로부터 위협받으면 우리가 자동 개입해야 돼. 뭐 사실상 그렇게 출동하라. 그건 예. 똑같은 얘기죠. 그렇죠. 결국 이렇게 됨으로써 무슨 또 효과가 발생하느냐? 이란은 아랍에미리트에 지금 진주하고 있는 그 이 아크 부대, 한국 대한민국의 네. 아크 부대는 유사시 자기들을 공격할 그런 적. 그러니까 이란도 그 비밀 군사 협정을 알 거 아니에요. 네. 알고 있는데 이것이 공개화되니까 네. 이란 입장에 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지 이게. 예, 그러니까 이란은 적이다. 아랍에미리트는 형제 국가다. 이런 윤석열의 말을 듣고 윤석열은 억울해할 거예요. 이게 논란이 되는 걸. 난 사실을 얘기했을 뿐인데 왜 나한테 시비인가? 이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야, 이게 정말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갈수록 가관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헌법상 국군 파병은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네. 근데 지금 반헌법적 행위를 한 거 아니에요? 비밀 협약 자체가 일단 기본적으로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고요. 네. 그렇다면 국기문란입니다. 국기문란이에요. 네. MB 다시 감옥 가야 돼요. 뭐 그렇게 할 윤석열 같진 않습니다만은. 네. 근데 또 MB가 말이죠. 네. 2018년 1월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면합이 없었다. 거짓말한 거지. 거짓말했고. 아 정말 이 자들은 국민들 앞에서 거짓말하는 것이 조금 더 부끄럽지 않은 부끄럽지 사람들입니다. 않아, 예. 그래서 저는 네. 정말 이 금기가 마침내 윤석열 입에서 결국 폭로되면서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는 국민들이 바로 잡는 수밖에 없다. 바로 잡는 방법은 하나죠, 뭐. 예, 뭐 그 꼭 제가 제 입으로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겁니다. 2월 5일 날 대구에 내려가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뭐 다 같이 내려가면 저도 내려갈 생각입니다. 아, 그러세요? 예, 박 교수님, 예. 아이고. 예, 그 다 같이 내려가서 2월 5일 날 대구에서 집회를. 감사합니다. 네. 예. 네. 아니 그리고 지금 분명한 거는 네. 뭐 김건희가 지금 뭐 윤석열 머리 위에 없든 간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네. 이거를 회피할 길은 없어요. 아니 일단 그 얼마 전에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네, 나와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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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지금 소환 명령 내렸는데 나오지 예, 않았다. 예. 그 남편 믿고 안 나왔겠죠? 그렇지. 지금이라도 체포 명령을 내리는 것이 온당합니다. 아무나 그냥 막 압수수색에 구속영장에 막 마구잡이로 남발하고 있는 검찰 네. 아니겠습니까? 네, 김건희 네. 앞에서는 왜 이럽니까? 아, 물론 김건희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하려고 하니까 윤석열이 전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이 이성윤 지검장한테 네가 뭐라고 그랬지? 뭐 하여튼 네가 눈에 뵈는 게 없냐? 네가 눈에 뵈는 게 없냐? 이런 말을 했어요. 예. 자, 눈에 뵈는 게 없는 정권입니다. 저는 뭐 이제 국민들의 심판이 이제 임박했다고 보고요. 예. 예, 저는 뭐 그렇게 해서 윤석열이 물러난 이후도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러면 그다음에는 윤석열을 세웠던, 윤석열을 지탱했던, 그러나 막판에는 윤석열을 벌릴 그 기득권층이 이게 다 대통령제 때문이다. 뭐 엉뚱하게 대통령제를 물고 가자. 늘어지면서 내각제로 그 가려고 할 것이고 내각제 총리는 누굴 세우겠어요? 자기들이 인정하는 사람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4.19 혁명 이후에 걔네들이 그렇게 했어요. 네. 정치권들이. 그래서 내각제로 바꾼 겁니다. 예. 자, 그래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주권자는 국민이다. 김건희도 아니고 윤석열도 아니고 네. 국민이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요. 그런 기득권자들의 권력 찬탈 음모를 또 분수하는 역할까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참으로 무거운 짐을 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라고 봅니다. 힘들어요. 예. 너무 예. 안타깝고. 네. 우리 김용민 목사님의 예언. 올해 대통령 선거 보궐선거가 이루어질 것이다. 예. 예. 상반기에 이제 정리됩니다. 네. 이게 국민들이 이 꼬라지 못 봐요. 예. 우리 국민들은 똑똑하신 분들이고 네. 잠시 오판할 수는 있어도 네. 금방 또 스스로의 힘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역량을 가지신 국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아까 그 우리 덕담해 주신 거 네. 분명히 제가 한번 모시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화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겼는데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본 다큐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